로이교의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91장 찬송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활례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91장 우리 갈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들어 이튿날 또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리오니 하나님 또 오늘도 주님의 장정에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경건한 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도 마음 신비에 새겨서 정말 이 말씀대로 오늘도 의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구약의 453쪽 36절 37절 38절 석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네. 우리 아비가일을 이제 다윗의 아내로 맞아들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때 진친 그런 장소가 갈멜산 입구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600명의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먼 지역 이 갈멜산지에서 좀 떨어진 그곳에 나발이라는 자가 아주 양떼를 지키고 또 이렇게 크게 아주 부한자로서 살고 있었는데 다윗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정확한 기간은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1, 2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발 그쪽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얘기를 듣고 양을 치는 사람에게는 양털 깎는 그날이 장날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베풀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음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흥겹게 하루를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음식을 좀 달라고 했더니 나발이 됐든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뭐 이세 아들이 누구냐 하고는 아주 딱 안면몰수를 하고 맙니다. 이 다윗이 엄청 섭섭한 정도가 지나서 이제 화를 내면서 우리가 아예 나발 모든 남자들 다 없애버리자고 해서 400명 군사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이제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을 이렇게 만날 때에 참 엎드려 절을 하면서 아주 그 공손하게 정말 이 나발 자기 남편의 한 모든 잘못이 저의 잘못으로 돌려주시고 노여움을 부소서 하고는 정말 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이 얘기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당신이 정말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될 줄을 확실히 압니다. 그때에 성군으로 계실 때에 이렇게 무고한 피를 흘린 이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게 또 하나의 그 약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노임을 부시고 이렇게 정말 가시는 것이 앞으로도 우리 장군을 위해서 좋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충언이 아주 다윗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엘에게 가졌던 음식을 가지고 발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것이 36절이에요. 아비가일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보니 남편은 기분 좋아 있었습니다.
아주 포도주에 근하게 취해가지고 아주 그렇게 있는데 뭐 이런 상태에서 아무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가 술이 깼을 때에 남편 나발에게 어저께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 나발의 마음이 이렇게 녹았다, 돌같이 굳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심장마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열흘을 앓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니 나발이 죽었다. 이제 3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발이 이렇게 죽어서 그리고 39절에 보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시는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참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안 쳐도 하나님께서 지신 것을 인해서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참 지난 열흘 전에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했던 그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참 지혜롭고 자기 마음에 쏙 들고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한 그것이 진하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부가 됐던 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모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윗 장군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드이다. 그렇게 하니까 어이 아비가일도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아내를 이렇게 맞아들이시다니 하고서는 그대로도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자, 이렇게 아내가 되면은 제가 그다음 궁금해지는 게그 나발의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양떼들 이것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 할 때는 이제 아내가 여기 저 재원에 갔으니 다 이게 다윗에 속해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다윗이 큰 탄력을 또 얻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이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아비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 다윗이요 결혼 첫번 결혼이 참 불행했잖아요. 미가하고 결혼을 했지만은 뭐 신방 별로 차린 시간도 없고 아버지에게 그저 자기 사울왕에게 쫓김을 받아가지고 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미가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 또 이제 평소에 또 이스라엘 아이노암이 이제 점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아내가 됐잖아요. 근데 그의 첫 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가는 44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딸그 다윗의 아내인 미가를 이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리에게 주었더라. 이래서 이 사울은 완전히 그냥 이 다윗을 심장에 그냥 칼을 찌르는 것입니다. 자기 딸을 이제 이 미가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읽게 되겠지만은 다윗이 이 미가를 다시 자기 아내로 찾아옵니다. 나중에 이거 보면은 참 다윗이 착한 사람이죠. 26장에 들어갑니다. 십 사람이 이 기브아에 와서 이 사울에게 말하여르되 이때 기브아는 그 당시 수도였습니다. 통일 왕국의 첫번 수도가 기브아였는데 이 기브아에는 산당이 있었죠. 이르되
다윗이 저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서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십 광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 하나가요 다윗으로 하여금 크게 또 좌절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이 사울 왕을 살려줬잖아요 다윗이. 응? 동굴에 와서 변을 보는데 옷자락을 이렇게 그때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감히 자기가 손 못 댄다고 살려주었잖아요. 그리고서는 그때 내려가면서 사울 왕이 말이죠. 아 미안하다 내 아들아까지 얘기하면서 다시는 너를 쫓지 않고 너가 이스라엘의 자기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던 사울이 약속도 지키지 않고 또 자기를 추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게 이제 읽겠지만은 다윗이 선수를 칩니다.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진영에 침입해 가지고 보니까 사울 왕의 왕이 짓는 천막 근처까지 가가지고 동태를 살펴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고 또 사울도 자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사울의 그 왕의 소유물을 몇 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자기가 그 진영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는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사울 왕에게 또 이것이 누구 겁니까 하고는 해서 사울 왕에게 아주 두 번째로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가 죽이지 않고 이렇게 됐음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여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십광에 지금 있는데 이 이제 그 4,000명을 3,000명을 데리고 사울 왕이 십광에 내려갑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의 길가에 진을 쳤는데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서는 이에 다윗이 청탐꾼을 보내 사울이 과연 이런 줄을 알고 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진친 곳까지 이제 매복해서 청탐하러 갑니다. 그런데 사울과 넬의 군사 이 장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이제 파악을 하고서는 이 사울은 진영에 누웠고 백성을 걸러 둘러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3,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병력입니까? 이에 다윗이 햇사람의 인저 아히멜렉 있었습니다. 또 수로의 아들 요압의 동생이에요. 요압은 지금 군대 장관입니다. 그 동생인 아비세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묻기를 야 누가 나와 더불어 저 사울의 진영에 함께 가겠느냐 그랬더니 이 요압의 동생인 아비세가 말하기를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자. 그래가지고는 다윗은 아비세만 데리고 밤에 그 백성들이 나아가 본적 사울의 진영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왕에 있는 천막까지 접근을 해서 보니까 사울왕은 누워 고운하게 자고 있습니다. 창은 그의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습니다.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이렇게 누워 다 자고 있었습니다. 고나게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장군님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든지 제가 창으로 이 사울왕을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제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한 번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세에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만류했습니다. 다윗이 또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분의 머리 곁에 있는 저 창과 물병만 가지고 우리 가자. 그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그를 심부름을 하고 다윗이 사울 머리 곁에 탁 꽂혀 있던 창을 빼고 그 옆에 있는 물병을 가지고 떠났는데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 이게 이렇게 허술했어요. 사울왕을 지키는 이런 군대 군병 절병들이 불초병도 없고 이렇게 정말 왕의 물건을 지금 갖고 왔는데도 아무도 눈치 못 채고 다윗과 이거 이제 아브넬만 이거를 이제 살짝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 이는 여호와께서 사울왕으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신본주의,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다스리는 것은요, 모든 것 하나님의 주관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2024년도도 내가 뭐 하자, 내가 뭐 한다, 새해 계획 세우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게 하신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버리시자 이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해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분명히 읽지 않습니까? 13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이제 옆에는 아브넬하고 함께. 그래서 이 진영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이렇게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저들이 이제 하나의 연출을 합니다. 그 연극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릅니다.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용사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지금 이게 다윗은요, 이 아브넬이 자기 이제 그 군대 장관의 동생이지만은 이제 이 친구를 사울 왕의 군대 같이 생각하고는 아니 도대체가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는데 왕의 물건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도 너희들이 못 듣느냐 이런 걸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막 큰 소리로 떠드니까 그 사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사울왕부터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다윗의 소리고 다윗과 지금 어떤 그 군대 그 군인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15절 끝에 보니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 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그런데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도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모든 지금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을 향하여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보아라.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가 보라 라고 소리치니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울 왕입니다. 자기 머리 에 꼽혀있던 창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물병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아들 다윗아 참 이거 간사하잖아요. 자기 위급을 해서 구쳐줄 때만은 아들이라 부르고 말이죠. 맨날 그리고 너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예 종의 그 다윗 음성 맞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님은 내 주 바로 다윗 왕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어찌하여 주의 종 이 다윗을 쫓으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였으며 제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내 주 왕 사울 왕이여 이제 종의 말 다윗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저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라면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쫓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만나게 행하신 것 같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고 만약에 사람의 욕심 그 이제 사울 왕을 지칭하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즉 청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랑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한 벼룩을 찾으러 오는 자처럼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째째하고 그렇게 참 용감하지 못하고 이게 국력 소모하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냐고 왕여 제발 고정하소서 이런 이제 것으로 다윗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다시 21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가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제는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요 늘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상으로 잠깐 돌아와요. 그리고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지금 요 순간에는 사울이 재증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미안하다 그러고 하나님께 회개한다 그러고 다시는 너를 쫓지 않는다 그러고 그리고 이 다윗을 예전처럼 잘 전대하게 대한다고 약속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죠. 대답하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왕의 창이 내 여기 있는데 왕이 주무실 때 내가 그를 뽑아왔는데 이제 한 병사를 보내가지고 이거를 이제 돌려드리는 겁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서는 다윗이 할 말을 다 합니다. 평소에 마음에 담았더니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셔서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았어도 오늘 나는 내 손으로는 안 했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제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이 다윗이 마지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러고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것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을 따라 왕궁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신이. 또 언제 또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 지금 몇 번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것을 포기하고 자기는 자기의 갈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읽을 27장 미리 예습하면은 그 다윗이 어디로 또 갔냐면은 블레셋 사람의 이 지난번에 미친 척 하다가 도망 나왔던 아기스 가드 그 나라 있죠. 거기에 갑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게 아예 그가 단판을 했어요.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는 자기가 지금 사울 왕에 쫓기고 있는데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내가 여기 블레셋 경내에서 좀
지내면 안 되느냐 했더니 아기사가 이것을 또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금 원수는 다윗이 아니고 지금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아기사가 오히려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글랏이라는 땅을 줘가지고 거기에 그들이 1년 반 정도 이렇게 참 지내게 되는 그런 또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예요. 27장에 오히려 블레셋 군 가서 안식처를 얻고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쫓김을 받아서 숨을 곳이 없고 그래서는 이 사울왕을 또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귀한 기회를 자기는 또 이거를 마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는 이제 그는 이 블레셋 경내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 후에 어땠습니까? 사울왕이 말이죠. 너무 답답하니까 사무엘을 이제 다 사무엘은 돌아가시고 그래서 엔돌이라는 거기 무당집에 가가지고 그 사무엘 영을 좀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네 이 무당이 말이죠. 부르니까 사무엘 영이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무엘 영이 나타나니까 이게 사울이 이제 그 사무엘에게 굉장히 이렇게 꾸지름을 당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다음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움이 있어가지고 사울과 세 아들이 다 죽는 일이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엔돌의 무당에 대한 얘기는요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이 무당은 다 엉터리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무당들도 다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이 무당 생활을 다 지냈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대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섬겼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얘기가 들어보니까 왜 엉터리냐? 이 무당들도 이렇게 부르면요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고 죽은 어머니가 나타난대요. 그런데 그 나타난 영에게 물어보면요 자기 그 아들이 몇 살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나이를 모른대요. 또 그 엄마라고 나타나는 그 영이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그 아들과 딸에 대한 성격을 모른대요. 그 겉으로 나타나는 척하는지 이게 실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당 자신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무엘 영에 대해서 이 진짜 사무엘 영이 나타나느냐 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CTS 우리 4인 사세가 할 때도 이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대답은 아닙니다. 그거 다 가짜라고. 그 이게 저 무당이 부르던 사무엘 영이 다 가짜라고. 이거는 그만큼 사울왕도 잘못됐고 무당도 잘못된 이런 현상을 보거든요. 그러니 하다하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 쫓다가 그게 이제 맞아 안 되니까 심지어 뭐 무당까지 불러가지고는 그 사무엘령을 부르는 이 사울의 심령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의 비참한 모습들 참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참 선한 이렇게 원수도 죽일 수 있는 이 상황을 또 오늘도 비키고 참 그런 그의 갈 길을 계속하게 된다. 아비가일 참 그런 나발의 그 악하고 그 못된 성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되는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이 역사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섭리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서 지켜주신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앞날이 있는 올레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역사서를 통해서 사무엘상 25장 26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신 다윗의 모습 저희들이 또 직접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의 모습 또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원래는 정말 우리 2024년도 복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청룡의 애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승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해서 정말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100개 나라의 100개 우리 100명의 선교사님 파송하는 그 귀한 일에 또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와 또 세계 선교에 위해 또 이제 우리 황혜진 로펌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해 한 해 동안 이제 심으실 걸 오늘 할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한 아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모든 가정에게도 충만하게 내리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아멘. 교통사고 이제 후유증으로 이렇게 입원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속히 건강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게 암으로 인해서 또 완치 반증을 받기 위하여 치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오니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다스려 주시고 모든 환우들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그분 가족들을 인도해 주시오며 우리 호빈이도 완전한 또한 이제 완치가 될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